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간으로 전이한 암 20개가 석달 만에 모조리 사라졌다입니다. 오늘은 진짜 기적 같은 뭔가 암 치료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정말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류의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식사요법이 암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한 63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여성 A씨는요, 처음에 직장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미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해 보니까 간 속에 전이된 암이 20개가 발견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무려 직경이 6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암의 개수가 많고 여기저기 그 암이 막 흩어져 있으면은 사실 수술로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치료는 간동맥 항암제 주임요법이라는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간동맥에 좁은 관을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소량의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입하는 항암제는 피부 밑에 묻어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고요. 항암제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해서 약의 양도 뭐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만 쓰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식사요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암 전문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식사요법과 그런 3대 치료를, 표준 치료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했습니다. 반년 이상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요. 소금 양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거고, 뭐 우유 같은 것도 안 먹은 거죠. 그리고 소금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 먹은 겁니다. 주식은 현미를 위주로 했고요. 그러니까 통곡물을 주로 먹은 거죠. 부식은 채소, 과일, 해조류의 식물성 식품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시작을 했고요. 10주, 10주 뒤에 CT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으로 전이한 20개의 암이 모두 사라진 거죠. 동시에 간암의 종양 마커도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종양 마커는 암이 생기면 혈액 속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는데 지표가 되는 물질입니다. 종양 마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더 이상 암이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간동맥 항암제 주사요법은 환부에 효과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뛰어난 요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치료 결과를 보면요. 이 방법만으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그 A씨의 그 CT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그간 보이시나요, 간? 여기 보시면은 그 간이 이제 왼쪽 상단에 크게 있는 게 간이에요. 이 간에 보면은 중간중간 뭔가 그 검게 조금 이제 색깔이 들어간 부분 있죠? 이게 다 이제 간암입니다.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게 이렇게 간에 암이 막 퍼져 있던 거예요. 근데 식이요법과 그 항암제 같이 했더니 10주 뒤에 다시 CT를 찍은 겁니다. 간이 깨끗하죠. 뭔가 검은색 이런 거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뭐 항암제 먹지 마라, 뭐 수술 받지 마라, 뭐 방사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병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을 약 80명 환자에게 실시를 했고요.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 그러니까 이제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만으로 간암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80명의 환자를 지켜봤을 때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에 불과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뭔가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이 암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황달이나 간 부전으로 결국에는 다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A씨는 석 달도 되지 않아서 20개나 되는 암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그 비교해서 보면 놀라운 성과죠. 항암제의 효과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사요법으로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때린다고 치면은 이제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한 그런 식이요법이 내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리고 면역력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결론, 수술, 항암, 방사선 요법과 식사요법을 할 때 부작용도 적고 5년 생존율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한쪽만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좋은 건 다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뭔가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은 여러 가지 이런 치유의 사례들 그리고 그 치유의 기법들을 익혀서 내게 맞는 것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영상에 달린 뭐 댓글들 보면은 뭐 이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뭐 소금이나 뭐 고기 뭐 이런 것들에서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낫다고만 얘기하면 아주 좋은데 뭐 그거는 틀렸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함부로 댓글을 달면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뭐 책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말씀드린 입장이지만 뭐 아무 책이나 뭐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자가 확실히 검증이 된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또 암 전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임상 데이터와 어느 정도 뭔가 그 이론적인 바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나왔던 암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뭔가 무시를 하시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이제 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뭔가 비난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물론 책의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좀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 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고 읽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